하는데 안 와? 얘 또 오토바이 타고 실시간으로 오는 거야? 무슨 일이야? 뭐야? 왜? 나 문 좀 열어달라고. 설마 이따위 방 문 열어달라고 내 귀한 사생활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는데? 나한테는 비상이지. 나가야 되는데 문을 못 여는데. 문 못 열 거 몰랐어? 몸 만지는 거 몰랐어?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? 내가 지금 영혼인데 영혼이면 벽도 문도 통과하고 그래야지. 난 왜 이러는 건데? 당신은 완전한 영혼이 아니잖아. 당신 입장에서는 아주 죽은 게 아니니까. 민호 오빠는 날 통과했단 말이야. 당신 동네 인간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죽은 거니까. 못 알아듣겠냐? 어려워? 아니, 듣고 보니 그러네. 네 말이 맞아. 긍정의 여왕 단순 공주답네. 방골이 좀 그렇지? 어머! 이현이 깨닫나봐. 당신이 나왔으니까 자유의지의 몸이 된 거지. 예, 빨리 나가자. 나 이현이랑 같이 있기 싫어. 스케줄러는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 게 규칙이고 49일 여행자는 자기 처지에 적응한다 가 원칙이야. 어? 야! 안 도와줄 거니까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또 호출하지도 마. 오, 진짜 냉정하다. 돌아와도 괜찮아.